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달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을 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거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홍보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만 우리 경제 곳곳에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주거비 폭등입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30만 원을 가지고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반을 모아야 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액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수치들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국가 채무도 꾸준히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5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빚내서 성장한 게 고작 3%도 못 도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봐도 형편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 내 코스피가 3천을 뚫을 거라 자신했지만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주가도 5년 안에 3천 시대를 꼭 열겠다 이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스피는 2천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탄탄히 성장한 미국, 일본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주가는 더 초라해 보입니다. 최근 폭락을 거듭했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적표는 플러스였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그날보다 더 떨어진 것은 한미 일중 4개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는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6억 2천이에요. 6억 2천 되는 거 하나 있어요. 2, 3년 전에는 뭐 4억에서 4억 5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 34평이 지금 24평 가격? 네네. 뉴스타파가 2015년 2분기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3억 3,665만 원입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30여만 원으로 나눠보면 7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평균 소득의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가계 동향 지수에서 전국의 월세 지출을 나타내는 실제 주거비 항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12.8%나 올라 2003년 이후 49분기 만에 분기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세입자들로서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중에 60%가 이른바 임차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워낙에 이제 그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뭐 예컨대 뭐 1억에서 1억 2천이 오르거나 혹은 1억 5천만 원이 올라도 특히 이제 소득이 약한 이런 계층들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막 급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기가 낮은 예컨대 뭐 2분위, 4분위 이런 계층의 이 거주자들은 전체 소득 중에서 많게는 막 50 내지 60%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그러나 집권초기부터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수차례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사실상 집값 부양책에 매진했던 정부는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부터 정부가 언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빚내서 집 사라 그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좀 성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부총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전세 대란 때문에 그 서민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네, 식사하시니까요.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주거비가 오른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체감하실 텐데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먼저 전세 보증금의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2억 원을 가지면 서울의 꽤 괜찮은 곳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2억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오대환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2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요. 28대는 이 단지 전체에서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겠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목돈 2억 원이면 이곳에 충분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시세가 1억 원 이상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좀 전에 잠깐 밖에 있었는데 예. 만난 세입자가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2년 만에 1억 4천. 공급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2년 전 이곳에 전셋집을 마련한 주민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빚을 지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이도저도 싫다면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꼽히는 성북구 기름뉴타운.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평가돼 전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방 두세 개가 있는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까? 기름동구가 그나마 가장 저렴한데 2억 9천 3억. 그조차도 물량이 없어 전세 매물을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네. 전세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물량이 없는 정도인가요? 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부권 은평 뉴타운과 서남권 신도림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3억에서 호가는 3억 2천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하나 나오고 보니까 2억 9천이요. 지금 한 2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왔어요. 취재 중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넌지시 한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아파트라고 15평짜리 전세가 한 1억 6천 하겠죠? 소개받은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옛 공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 한복판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담장 바로 너머에는 여전히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쾌적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환경인데요.
이곳이 지난 사흘간 취재진이 서울 전역을 돌아 찾아낸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2억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목돈을 쥐고도 갈 곳이 없는 서울 전세 난민들의 현실은 통계로도 잘 드러납니다. 뉴스타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지역 전세가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만 원에서 3억 3천여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의 상승률 22.7%를 연 1%대의 물가 상승률과 대비하면 주거비가 물가지수보다 7배 넘게 폭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수소문했던 2억 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 비율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제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새들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의 전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에 전세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초과 전세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늘어 지난 2분기 때는 전체 거래량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세입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의 월급쟁이가 강남 3구를 비롯한 교통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서울 일부 자치구에 새들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추세가 이 같은 전세가 폭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은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상당수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전세 공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세가 더욱 귀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월세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 대 반전세나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월세나 반전세의 증가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계 동향이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총 소득에서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한 10 내지 15% 소득의 가처분 소득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의 한 15% 정도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주로 집주인들을 위한 매매 활성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어느 나라도 주택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우징, 주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은 안타깝죠. 하지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좀 만나다 보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좀 너무 대책이 미진한 거 아니냐.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주거 안정에도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로서는 당연히 주거 안정이지. 당연히 주거 안정이고요. 그거는 열심히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폭등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 구입비와 주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주거비가 폭등하면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전체의 20%나 됩니다. 이 가구들이 만약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구하고 나면 생활비는 달랑 1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넘는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정도면 국가가 나서야 할 사, 즉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김세범 PD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평당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이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가는 9억 원 선. 월세도 보증금 1억 원에 월 3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실제 거래된 7층의 월세 계약이 그렇습니다. 방 세 칸에 화장실이 두 개라고 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욕실이 좀 욕실이 예. 집에 파우더룸하고 옷장하고 안쪽에 샤워 부스 세면 대까지. 월 300만 원 안팎의 월세를 감당하면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나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자기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나오신 분들, 그다음 고액 연봉자들이 자기들이 집이 있는데 애들 학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 오신 분들. 이 아파트의 임대료를 3.3제곱미터, 즉 평당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3.3제곱미터당 19만 원 수준입니다. 이 최고급 아파트와 주거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관악구의 한 옥탑방을 비교해봤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옷을 내려두니 빈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옥탑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면적은 13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14만 원. 반포의 최고급 아파트와 비교해도 평당 임대료는 불과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의 질은 극과 극입니다. 공간이 어떠신가요? 작은 편이에요. 금액 대비해선?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을 빌릴 수는 없는 것일까? 취재진은 또 다른 월세집을 찾아봤습니다. 동작구에서 찾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짜리 월세집. 이 집은 옥탑방보다는 넓었지만 반지하입니다. 창문을 열면 건물 벽이고 또 다른 창문으론 눈높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럭이 보입니다. 이곳의 임대료를 3.3제곱미터 기준으로 따지면 9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른바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옥탑방보다 싸기는 하지만 여기는 햇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재산이 별로 없는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가격 자체는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뭐 주거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든지 그러니까 고시원 가격,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 월세금인데 현재는 뭐 고시원 정도밖에 못 얻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서 거의 이제 주택 가격, 매매 가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버리면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월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입니다. 2015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여만 원. 그러나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5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 20%의 가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산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 책정한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66만 8천 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 25%가 넘어가면 그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서 임대료랑 그 기본 난방비 이런 걸로 25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 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가가 그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2014년 현재 평균 20%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 내에서 주거비 상승분을 감내하지 못하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23조 원이었던 은행권의 전세 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도 끊임없이 증가해 이제 1,0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증가하는 것보다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어떻게든 소득, 즉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타파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원대 중반, 현재 매매가는 4억 원 안팎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합니다. 매매보다는 전세를 그렇게 원하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전세 물건이 계속 귀하고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자 그러면서 이참 또 대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해주고. 실제로 이 아파트의 20평형대인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습니다. 전체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8가구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들이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00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었던 40대에 비해 8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빚을 떠안고 집을 산 30대들은 스스로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 사죠. 집이 한두 푼 아니니까. 전세금도 못다 보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가 높으니까. 전세가 70-80% 차지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몇 천만 더 붙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은 폭등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못 구해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더 내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6,7년 돼요. 안 봐도 생활을. 다른 사람하고 장애인들에게 돈 쓸 의지가 없다. 부동산을 부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전례 없는 전월세가 상승을 낳고
결국 저소득층과 30대들이 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장관들은 이 현실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니 이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유럽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5% 이상이면 국가 책임으로 본다는데 우리 정부도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소득의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이 지난 사흘간 취재진이 서울 전역을 돌아 찾아낸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회사 전세가 높으니까 전세가 70% 차지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몇 조만 더 붙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